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공부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I hope you guys are studying very hard with so much fun with this book and with this session video. 여러분, 그 오늘 배울 표현, 여러분들 이거 호텔에서 혹은 숙소에서, 호텔에서 주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하게 되면 대표 표현 뭘 잡았냐면은, 혹시 그 제 예약사항에 조식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 예약사항에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죠? 보통 그 호텔 보면은 제가 뭐 호텔을 이래저래 많이 댕겨보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촬영차 이제 처음 이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조식 서비스가 그 물론 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겠죠. 예약사항에 포함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조식은 제공하는데 또 별도로 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미리 이제 사전에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표현 활용하시면서 그 부분 딱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대표 표현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Listen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저기 예약사항에 조식도 포함되어 있나요?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Can I ask you something?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자연스럽게 한 번만 더.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정두표현, 여러분 오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딱 이건 것 같아요. 뭐뭐따위가 포함된 요 뉘앙스를 어찌 전달할 수 있냐가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은 일단 여러분 그 포함하다라는 include에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include, 원래 include something이거든요. include. 그래서 이거는 원래 뭐뭔가를 포함하다라는 두 동사,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시킨 included, included, includ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요게 뉘앙스가 형사로 쓰면 어떤 뉘앙스냐면, 형사일 때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포함된 정도의 뉘앙스예요. 포함된, 야는 형사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동사 또 동사 카드 따로 쓰셔야겠죠. 그래서 아침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우리 만들어 볼게요. 이 included 요 형사를 활용해서. 그러면 breakfast is included, breakfast is included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하면 아침은 이다 포함된까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question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make it a question form. 그래서 is만 문장의 제일 앞으로 빼면 되잖아요. 비동사니까.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까지 되겠죠? 뉘앙스 어떤 뉘앙스다? 아침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침에 포함되어 있나요? 까지 전달할 수 있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We're halfway there.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근데 어디에? 내 예약사항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되죠. 예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reservation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내 예약사항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전지사 in의 도움을 받아서 in my reservation 요거까지 바로 뒤에다 붙여주시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덩어리 정리해보면요. 아침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침 식사. Is breakfast included? 어디에 근데? 내 예약사항에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감 오셨죠? 감 떨어진 게 바로 제 톤으로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혹시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나요?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어디에요? 제 예약사항에요. In my reservation? In my reservation? 합치면은요.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예약되어 있대요. 그러면 뭐 또, then where do I? 뭐, where do I have breakfast? Where do I have breakfast? 그럼 어디 가서 먹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추가적으로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오늘 편도 이렇게 즐겁게 배워봤습니다. 응용하시는 방법, 발음 팁 같은 거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잠시 뒤에 뵐게요. 자, 여러분 다시 전대건입니다. 오늘 대표 강의 앞에 표현, 대표 표현 포함되어 있는 대표 강의 잘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 그 배우고 있는 표현은 아침 식사도 제 그 예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뉘앙스잖아요. 영어로 했을 때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정도의 표현이 되잖아요. 발음 팁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아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니까 정도 부분까지 제가 임의로 잘라놨죠. 그래서 Is breakfast included?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일단은 발음 잡을 부분이 그 is, 동사 자연스럽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 breakfast 발음하실 때 br E-A-K-F-A-S-T 잖아요. break, break가 아니고 break. 그러니까 first 하실 때 breakfast가 아니고 breakfast.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거. F 사운드를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first, 토끼 이빨 기억나시죠? first가 아니고 first.
긁으면서 윗니 아래 해줘도 되고 first, breakfast, breakfast 이렇게 해서 is breakfast 그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included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included가 그 디귿 사운드가 리을 정도로 발음된 생각하셔서 included 정도로 발음하시면 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first in 붙으면서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이렇게 음이 연결되죠. 요 부분에다 발음 팁을 챙겨가시고 어디에 내 예약 사항에 전체 사항 여러분 전체 사항 무조건 강세가 죽습니다. In my가 아니고 in my 그렇죠? my의 강세가 더 들어가죠. In my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예약 reservation 하실 때도 이게 중요한 게 R 사운드도 들어가고 V 사운드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잘 발음하기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reservation 아니고 reser R 사운드 입술 둥글게 마시고 레저가 아니고 레 레저 그 베이션 발음하시죠? 베이션보다는 베이션 V 사운드는 V 이렇게 또 토끼 이빨로 베이션 긁으면서 났잖아요. Not 베이션 베이션 바이브레이션이 없잖아요. 베이션이 아니고 베이션 레저베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in my reservation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발음 팁도 제가 적용해서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제가 한번 뱉어볼게요. 들으시면서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Is breakfast included? Is breakfast included? 어디에요? 제 예약 사항이에요. In my reservation. In my reservation. 합쳐볼까요?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대표 문장 다시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구문 선물은 무엇인 거 아니? Is 무엇 무엇? Is 무엇 무엇 included in my reservation?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무엇 무엇 여기서 당연히 명사 형태가 돼야겠죠? 동명사로 됩니다. 뭐 ing 붙은 동명사가 제 예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 쉽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같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그 박물관 투어 같은 거. 박물관 투어가 혹시 제 예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박물관 투어는 museum tour라고 하시면 되겠죠? 바로 넣으셔서 Is the museum tour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the museum tour included in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한 동명사로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 이용하는 것도 using 그죠? use에다 ing 걸어서 명사로 using the fitness center 헬스장 이용하는 것도 뭐제 예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럼 뭐 is using 정신없어요 지금 is using the fitness center 정정 확실하게 잡을게요. is using the fitness center 헬스장을 사용하는 것 is using the fitness center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using the fitness center included in my reservation 헬스장 사용하는 것도 제 예약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수영장 그죠? 수영장 혹시 예약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is swimming pool is the swimming pool included in my reservation is the swimming pool included in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은 말 그대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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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말 그대로 그냥 명사 그대로만 쓰셔도 돼요. 뭐 the swimming pool 아니면 the cable TV 아니면 뭐뭐 뭐 있을까요? 뭐 the museum tour 이런 것처럼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동사를 명사처럼 활용한 부분 using the fitness center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visiting the Grand Canyon 뭐 이런 식으로도 넣으셔서 활용하시면은 무엇 무엇이 제 예약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이런 뉘앙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요 부분을 함축한, 요 구문을 함축한 오늘의 대표 문장 뭐였죠? Is breakfast included in my reservation? 아침 식사도 그제 예약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요 부분도 꼭 여러분들 잘 챙겨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또 내일 강의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